크리스마스는 너무 지루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 어떡해.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날을 보낼까? 어떡하지? 아! 여행을 떠나보는 거야! 그러면 출발! 일본에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유명하다던데 거기로 가봐야겠어.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와, 진짜!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히짱이랑 유니버스에서 데뷔를 너무 좋다, 그치? 나도 너무 좋아. 히짱, 그러면 유니버스에 왔으니까 뭐부터 제일 하고 싶어? 우리 회전목마 타볼까? 민경은 가장 줄이 적은 회전목마로 향한다. 이거 저 사람 봐. 크리스마스인데 혼자서 유니버스 스튜디오 왔네. 외로워 보인다. 뭐야, 죄다 커플밖에 없잖아. 폰이 나면 기다려야지. 어? 회전목마 다시 들어가. 우리 들어가자. 타볼까? 타자. 회전목마 타는 것도 힘드네. 좀 자리 안 해볼까? 좋아, 좋아.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집에 가서 뭐 할까?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주니짱 이렇게 닮은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우리 집에서 와인 안전할까? 몰라. 빨리 근처 가볼까? 우리 집에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연인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건가 봐. 다른 나라로 가봐야겠어. 크리스마스는 돈을 쓰는 날? 너무 혼란스러워. 이번에 유럽으로 가봐야겠어.
지금 뭐지? 어, 뭐 하는데? 몇 시지? 지금 딱 갈 시간이다. 지금 가야겠다. 조금 늦었지만.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해요?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의미 없이 오는 날이에요. 뭐야? 그럼 크리스마스에 성장하면서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 이번에 마지막으로 미국을 가보자. 거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를 유지하고 있대잖아. 뭔가 다른 곳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거기로 가봐야겠어. 메리 크리스마스. 창문 너머 따뜻한 불빛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민경이를 반긴다. 띵동 띵동. 한국이? 나 이제 디넬 파리하고 있었거든. 들어와.
머리 아파. 다들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파티도 하고 이렇게 놀고 먹는 게 크리스마스야? 쉬는 날이랑 뭐가 다른 거지? 사람들은 왜 크리스마스에 기뻐하지?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일까? 성탄절이 왔네요. 성탄절은 여러분한테 어떤 날인가요? 데이트하는 날? 아니면 쇼핑하는 날? 아니면 파티?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날인가요? 여러분, 앞서 봤듯이 다른 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내는 성탄절이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배 후에도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 전능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고 미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가볍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에 죽어서 가시기까지 가진 수모한 수치를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렇게 바보 같은 방식으로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개 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주실 수 있다. 그것을 너는 모르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나오죠. 그 모진 순환과 고통 속에서도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지내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 처음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레벨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허구한 날 죄에 이렇게 넘어지고 또 깨지는데 어떻게 승리자일 수가 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나약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왕을 섬기고 따름으로써 그분과 함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름으로써. 그것은 백성이란 뜻은 하늘나라의 승정국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날에는 영광 속에 휩싸여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우리가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정말 사하시고 하시기까지 정말 그분은 열정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를 지키셨고 또 주의 사랑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